나 메디아스 보이냐? 괜찮아요. 어이구 뭐 씨.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메이크업 안 해줍니까? 예상 시간 얼마나 좀 되고 있어. 말이 참 맞네. 아니 내가 분명히 했잖아. 아니 약속 나도 있다니까 지금.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2시간 해요. 아 이게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군산상을 거쳐서 해태타이거스에 입단했던 김봉현 선수 인사드립니다. 맞고 있는 김봉현. 이대로 저는 그치질 않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군산상고 상업은행 한양대학교 국가대표 프로야구에 오게 된 김일권입니다. 올해도 지금 유일한 것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김일권은 96게임에서 48개의 베이스를 훔쳐 팀당 1개씩의 보루를 기록했다. 저는 82년도 프로야구 원년 타점왕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3번 타자 김성환. 자, 이고 치십니다. 높게 날아갑니다. 좌익수 홈런입니다. 네. 제대로 해낼까? 좋습니다. 또 타점. 아, 자, 홈런이야. 자신의 통산 200호 홈런. 봉현영 후보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모임을 하고 있고 타점왕 저기 김성환 후배는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통화. 지금 2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실제 본 거는. 야구를 통해서 뭐 선수, 코치, 그다음에 대학 교수 정년하고 지금 그 중소기업에서 고문으로 지금. 저는 지금 오늘도 쉬고 내일 또 쉬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광주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식당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도자는 떠나고 이제 방송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라이벌은 있었죠. 왜냐하면 롯데 김용희, 김용철, 뭐 이만수. 근데 그렇게 그 선수들이 라이벌이 아니고요. 우리 팀 내 라이벌이 무서워요. 그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원년도에 홈런왕을 했어요. 제가 이제 타점왕을 했고 우리 형님이 도루왕을 했죠. 그러니까 팀 내에서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는 3대 도둑놈이 있어. 1대가 김일권, 2대 이순철, 3대 이종범. 대한민국 최고 잘했던 도루왕들이지. 지금 세계적으로 누가 제일 유명해요? 오타니. 오타니라는. 오타니는 이번 대회에서 타자로는 투수로는 2승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86을 기록하며 MVP로도 선정됐습니다. 그거를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환 선수가 했다고. 10승 3할 타점 뭐 이런 거를 이루고 있었다고. 선수들의 홀카운트. 좋습니다. 또 타점. 아, 자, 홀카운트야. 그만큼 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은영비가 나옵니다. 오프 2시에 김성과 혜택.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원래 투수를 좀 했었습니다. 쭉. 그런데 대학에 가가지고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투수를 이제 그만두고 타자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유리하는 공이 지금 필요해요. 제 2구 쳤습니다. 높게 날아갑니다. 1위 기록은 팀 홈런이었다. 그게 이제 72년도 황금사자기 전국대회에서 우리가 부산고등학교한테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2사 말루야. 근데 마침 나가서 사사구를 대두부를 만졌다고. 그거부터 4대2 되면서 5대4로 역전시키는 그 신화적인 역사적인 일이 발생이 된 거지. 팀 창설 3년에 군산상고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군산 시내에서 군산 상고까지 거리가 몇 킬로가 돼. 거기 사람 인원 관중들이 꽉 차버렸어. 1976년도에 대통령비 야구대회를 또 제때 우승을 했어요. 여기 35사단에서 집차를 오픈카를 내줬어요. 오색 색종이가 하늘을 날랐습니다. 전주선다나 군산에서 게임을 하면 고향 쪽이니까 애틋한 그런 감정이 오르고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좀 남다르죠. 고향이 오면은 그래서 좀 푸근한 마음이 있죠. 네, 저는 이제 그 홈런을 쳤던 선수로서 그 방망이하고 야구 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그 우승을 했을 때 입었던 그런 유니폼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기념관이 생긴다 그러면은 규정했던 것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여기가 건립이 되면 이쪽으로 다 돌려올 생각입니다. 제가 현재 KBO에 기증을 하고 했던 품목을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한 12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라북도에 기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통해서 제11구단의 미래를 향해서 조금 더 한 큰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흡하나마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그 박물관이 생기면은 KBO에 요구를 해서 다시 제 모든 것을 다시 전라북도에 전부 다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